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걸까? 헤어진 지 30년도 더 되었는데 그 사람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 그냥 한번 보고 싶어. 못 이룬 사랑을 새삼스레 이어내는 게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그리워하며 살고 싶어. 경자 씨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다오. 솔직한 심정을 말하라면 기뻐서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 아내를 잃고 의지할 곳 없는 호라비로 살았다오. 현재는 확실한 돌싱이오. 그에게 끌리다. 은혜 속 미지근한 바람이 분다. 유리창을 활짝 열어 후덥지근한 공기를 환기시켰다. 창 밖으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하얀 2층 집들이 촘촘히 자리 잡은 마을. 매혹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에 끌린 외부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곳을 찾기 시작했다. 내가 거주하는 독일 마을의 모습이다. 오늘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각처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마을이 시끌벅적하다. 건너편 길 쪽으로 커다란 바위들이 줄줄이 놓여 있고 울타리 옆으로 삐죽 솟아난 뾰족한 화초잎이 눈에 들어왔다. 한때의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갔다. 그들의 상기된 얼굴과 주고받는 말을 들으니 철순의 집으로 가는 일행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수년 전 지상파 방송에 방영된 드라마에 소개된 후 밀려드는 인파 때문에 그 집은 안온한 생활과 거리가 멀어졌을 것이다. 흰 페인트로 칠해진 벽과 붉은 기와 지붕이 대비되어 산뜻해 보이는 집은 정면에서 바라보면 동화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세모 형태의 2층 발코니에 나무 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대문 앞에 걸린 현판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했기에 정작 그집 주인들은 벗은 채 돌아다닐 수도 발코니에 나와 편안하게 고기를 구울 수도 없었을 테니 이미 그 집은 안온하고 긴장을 푸는 장소인 집의 본래의 기능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 철순의 집 앞에서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며 사진 찍기에 여념없는 이들을 지나치며 잠시 생각했다. 텔레비전이란 매체에서 촉발된 관심은 직접 찾아가 보고 싶은 욕망으로 이어졌을 거라는, 즐겨보던 드라마의 현장에 직접 가본다는 경험은 짜릿하고 생생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할 테니,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없다고 여기는 장소나 위압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곳보다 호감을 주는 대상과 연관된 장소를 의미 있게 여길 것이다. 기쁨을 주는 장소를 찾는 행위는 단순히 본다는 차원을 넘어 그 어떤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적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극히 평범하기에 때로는 지루하고 권태롭게까지 한 집이라는 공간, 그 공간이 가진 불가사의한 힘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가? 며칠 후 숨이 끊어질 것이란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환자는 몇 달이란 긴 시간이 흐른 뒤 죽음을 맞이한다. 병원에서 전혀 음식을 삼키지 못했던 한 할머니는 자기 집에 돌아왔어야 잘 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 화려하거나 가슴 뛰는 신나는 일이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상의 공간인 집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며 공간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와는 조금 다르지만 대도시라는 공간 역시 모순적인 기능을 한다. 맹렬한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는 대도시라는 공간은 소외된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곳이 되기도 한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어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대. 전화 받는 사람이 경자씨 맞나요? 나 창숙이야. 독일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독일에 사는 친구들을 떠올리느라 말문을 닫은 채 기억의 갈피를 헤집고 있는데 폰에서 말하살이 튀어나왔다. 우리 루트하우스에서 함께 근무했잖아. 독일 남자와 결혼한 창숙이를 모르니? 오랜만에 들어보는 낯선 이름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창숙이가 조만간 한국에 오겠노라고 말하는 순간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수원에 여동생이 살고 있어. 내 전화번호는 독일 여행 온 지인이 알려준 거야. 30년 만에 전화를 한 창숙이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웠었다. 뒤숭숭한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났지만 머나먼 독일에 사는 친구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저 추억의 갈피를 뒤적이며 살아왔다. 누가 내 연락처를 알려주었을까? 궁금함을 풀 방법이 없었다. 젊은 날을 함께 보낸 옛 친구와 재회할 일이 벅차고 설레었다. 독일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뒤적이며 루트하우스에서 일했던 과거로 되돌아갔다. 커다란 양철통에 담겨있던 사진과 편지들을 꺼내보며 오래된 과거를 더듬어 보았다. 20대의 흔적이 묻어있던 흑백 사진들, 사진 속에 고스란히 간직해둔 파독 당시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당시의 한국은 우중충하고 무기력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나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아들을 애지중지하고 장손이나 맏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대하던 사회, 아들 선호는 조상과 제사를 중시했던 풍습과 맥이 통하는 현상이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한때기 땅조차 없었던 가난한 집, 그 집의 맏딸로 태어난 나는 부모의 관심 밖으로 내던져진 존재였다. 사랑과 관심 대신 끝없이 이어지는 일이 내 등에 지워졌다. 집안 청소와 부엌일, 동생 돌보기는 물론 농사일과 새참 내가는 일까지 내 몫이 되었다. 고단하고 힘겨운 일들이 계속되는 동안 내 자신을 돌볼 여력 없이 살았다. 춥고 배고픈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부모는 장남인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농속에 숨겨둔 돈뭉치를 불곤 했다. 일에 치여 살던 어느 날, 그날도 엄마의 장탄식이 쏟아졌었다. 고추만치 매운 시집살이, 나 몰라라 딴성 부리던 서방. 나이 살 먹어도 바뀌지 않으니 이내 신세에 처량하구나. 서방복 없는 년, 하루도 편할 날 없는 인연의 팔자야. 엄마의 한숨과 탄식이 아직도 귀천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서독의 간호사들은 코리아 엔젤로 불렸었다. 국빈 사격으로 독일을 방문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에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는 구호가 강조될 정도로 한국은 극빈국 중 하나였다. 세계에서 두 번째 극빈국으로 꼽히던 조국은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낼 동력이 필요했다. 독일은 부족한 인력인 광부와 간호사를 받아들이는 대신 어마어마한 액수의 차관을 제공했다. 그 당시 받은 자금은 고속도로를 뚫고 사회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요긴하게 쓰였다. 독일로 온 간호사들의 면면은 약간씩 달랐으나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한 목표로 이국 당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천리타국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 그토록 싫어했던 가족들이 그리웠었다. 병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향수병에 시달리던 나날들, 마음 한편에 뚫린 구멍으로 칼바람이 몰아쳐 서산하고 울적했던 시간들, 가족들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하루빨리 벗어나길 간절히 원했건만 수만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잘 사는지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가족 곁을 떠나 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주관하에 소독으로 간호사를 파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 야간 고등학교를 힘겹게 마친 나는 9개월간의 보조 간호사 코스를 밟은 후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는 행운을 얻었다. 독일에 파송된 해가 1966년이었으니 40년이 훨씬 지난 일이다. 독일 의료진들이 꺼려했던 힘든 일이 우리 몫이 되었다. 중환자들의 뒤처리와 목욕시키는 일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었다. 산더미만한 체구의 독일인들을 간병하는 일은 고달팠다. 기독교 계통의 중형병원인 루터하우스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장숙이었다. 우리는 근무가 없을 때 정식 간호사 양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루트하우스의 처우는 만족스러웠다. 창숙이와 나는 한국인이라는 것과 맞다리라는 공통점 때문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마친 재원이었다. 그에 반해 시골 출신인 나는 힘겹게 중학교를 졸업했다. 1년간 집안일을 거들었다. 야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산업체 고등학교에 입학해 낮에는 공장 일을 하며 힘겹게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창숙이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했다면 가족이 우선순위였던 내게는 자신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녀도 처음에는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송금을 중단한 것 같았다. 그녀의 행동이 매몰차게 보여 언젠가 물었을 때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는 것을 보며 그녀가 몹시도 부러웠었다. 딸이 돈을 보내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그녀의 부모가 나의 부모라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소작농인 부모가 열심히 농사일을 했건만 집안 살림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기에 장사 미천만 생긴다면 돈을 벌 수 있노라고 사업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하던 오빠, 성실하지 못하고 허세뿐인 오빠는 직업 없이 수년간 백수 생활을 전전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유일한 돈줄은 병원 일을 하는 나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장숙이는 자신의 성공과 자기 실현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 반면 모질지 못한 성격인 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내치지 못했다. 그들의 부탁이 지나치다고 여겨지더라도 결코 거절할 수 없었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다 보면 막상 내 일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힘들었다. 한국인 간호사들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뉘어 5일간씩 돌아가며 근무를 했는데 병원에서 반근무를 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근무자는 교대 근무를 부탁하러 나를 찾아오곤 했었다. 나의 오지랖 넓은 행동을 고치라고 충고했던 장숙 역시 데이트하러 나갈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부탁을 건넸고 번번이 그녀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언젠가 직장 동료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헌신과 희생만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문제라고. 잘잘못의 경중을 따진다면 슈퍼우먼이 되려고 안달하는 본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던 말이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반복하도록 만들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도록 처신하는 나의 약점을 제대로 지적하던 그 동료에게 동의를 표시했지만 나의 못난 성품이 단번에 고쳐질 리 있겠는가. 밤잠을 떨치고 악착스럽게 일해서 모은 돈은 어느 순간 가족들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해 가족에게 보내었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 오빠의 장사 미천으로 들어갔다. 그 후에도 가족들은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그럴 때마다 나의 은행 잔고가 줄어들곤 했다.
가족의 문제 해결사인 동시에 사금고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지친 몸과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얼굴과 빈약한 은행 잔고뿐이었다. 창숙은 사교적인 데다 영리해서 병원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녀가 병원 부원장 아들과 연애를 하는 장면을 본 후 그녀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었다.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 사이에 독일인과 사귀는 걸 색안경을 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녀가 행복하길 바랐다. 창숙은 국제결혼을 결심하기 전 수차례 내게 도움을 청했고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건넸다. 교양 있는 독일 가정에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후진국 출신 며느리를 달가워할 리 없을 테니까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두렵고 힘이 드는 일이다. 창숙은 아마도 나의 지지와 도움이 없었다면 도중에 무너졌을지 모른다. 그녀는 속 깊고 진지한 독일인 한서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결혼하기까지 마음고생이 심했던 창숙의 모습이 세월의 장막을 뚫고 아련히 떠오른다. 친정 부모가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수없이 절망했을 그녀. 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똑똑하고 도도하던 친구의 민낯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 가장 먼저 생각할 사람은 나야.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 거야. 창숙은 용감했고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에 휘둘리지 않았다.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가는 그녀에게 점차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며 사소한 것조차 거절하지 못하던 나는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가는 그녀가 대단하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독일에서 또 한 번 전화가 왔다. 오늘 한국에 들어갈 거야. 수원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동생 부부가 남해로 데려다 준다고 했어. 젊은 날의 카랑카랑했던 목소리가 전혀 변하지 않은 걸 느끼며 그 친구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는 걸 알 수 있었다. 한국까지 오려면 힘들겠네. 편히 쉬었다. 천천히 오렴. 애인과의 만남을 앞둔 사람 마냥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20시간도 더 걸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한국까지 가는데 너를 만날 생각을 하니 정말 꿈만 같아. 남편도 함께 오니 얼굴 보고 싶구나. 창숙은 한국에 도착해 다시 전화하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녀와 통화를 마친 후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은 젊은 날의 나를 새롭게 반추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를 만나고 지나간 시간을 거슬러 망각을 헤집고 은밀한 비밀을 나누는 일이 감미롭지 않은가. 원망을 담아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지난 삶, 행복한 것도 아니고 결코 불행하지도 않은 애매하기 그지없는 나의 현실을 떠올리며 창숙이가 지내온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해진다. 옛 친구의 방문이 잔잔하고 권태롭게 그지없는 나를 강하게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든다. 시들어가는 내가 불꽃마냥 환하게 빛을 발할 수도 있을까. 잠시 희망의 기운이 솟아오르며 마음이 뜨거워진 순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거칠어진 피부에 생기 없는 표정의 나를 바라보았다. 쉽사리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여인, 오롯이 혼자 감당했던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이 든 얼굴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친구와의 재회를 기다리며 23세의 젊은 날을 회상했다. 세상에 대한 무지 속에서 미래의 장밋빛 꿈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 독일에서 알게 된 동료들과 조잘거리며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던 시간들이 그리워졌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장숙에게는 그 악수는 일면이 있었다. 친구는 머리 회전이 빨라 사람들이 알려준 사실과 정황을 파악해 제대로 판단을 내렸다. 살아가는 방식이 나와 달랐던 그녀가 늘 충고했던 말들이 아직까지 귓바퀴에 남아있는 듯 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 결과 따지지 말고 우선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당장 관계를 끊어. 비난받는 걸 무서워하지 마. 더 빨리 친구의 현명한 조언을 따르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창숙 일행이 도착했다. 친구 부부를 남해까지 태워온 여동생 부부는 첫눈에도 천성이 후득해 보였다. 창숙의 남편 한스는 예전보다 몸이 비둔해진 것 외에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그가 나를 와락 끌어안으며 기쁨을 표시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길이 없어 머뭇거리다가 방문객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코를 찌르는 청국장 냄새에 친구가 먼저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오니 그립던 청국장 냄새가 나를 반기네. 손님들에게 찌개와 나물을 내놓았다. 식사를 마친 뒤 차를 대접하려는데 친구의 여동생이 눈을 찡긋거리며 일행에게 이만 일어나자는 신호를 보냈다. 두 분이서 오롯이 회포를 푸시도록 우리는 일어납시다. 내가 먼 길을 온 분들인데 아쉬운 마음을 표하며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했다. 형부가 섬 구경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멋진 바다 구경도 하고 한려수도의 경치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케이블카도 타야죠. 창숙의 가족들을 떠나보낸 뒤 대접을 제대로 못해 아쉬워하자 그녀가 다가와 어깨를 껴안으며 활짝 웃었다. 너는 여전하구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식구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유람선도 타고 남해를 여행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녀와 둘이 있게 되자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냈니? 창숙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기는 커녕 대뜸 내가 존경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넌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야. 사람이 뭘 먹을지, 뭘 하며 지낼지, 왜 그런 쓰잘데없는 것들에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 남을 배려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성가신 거야.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어 입을 다물었다.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니?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남의 감성 따위는 관심 밖이야. 결코 너를 모욕하려는 게 아니야. 이젠 생활의 일부가 된 희생하는 너의 습관이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창숙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어느 순간 허망하게 느꼈을까 걱정이 된다며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파독 광부들이 독일을 방문했어. 관광 목적으로 온 한국인들을 인솔했던 관광에서 가이드가 한서에게 알려줬나 봐. 한서가 가이드에게 부탁해서 파독 간호사의 연락처를 알 수 있나 물어봤겠지? 광부 모임의 회장이 한국에 귀국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다네. 요즘은 지구촌이란 말이 피부에 와 닿는 세상이잖아. 내 이름만 알면 너와 관련된 걸 찾아낼 수 있으니까. 서로의 조건을 따지고 약간의 가식을 섞어 달콤한 말들을 주고받는 사람들과 달리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오랜 친구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마음 편했다. 언젠가 내가 국제전화를 한 적이 있어. 내가 보내준 돈으로 집을 샀는데 오빠 이름으로 등기를 한걸 뒤늦게 알고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것 같은데. 속상한 마음을 하소연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랬나 보다. 그때 많이 힘들었어.
우리 가족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 눈물과 땀이 밴 돈으로 잘 살게 되었건만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았어. 오빠 장사 밑천도 내가 마련해 주었는데 독일 생활 정리하고 귀국해 보니 내가 있을 공간이 없는 거야.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단다. 날씨 좋은데 우리 밖으로 나가자. 동네가 예쁘더라. 마을 구경하고 싶어. 겉옷을 걸치고 현관으로 나가는 창숙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창숙은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응시하다가 혼잣말을 뇌까렸다. 인간만큼 악한 존재가 있을까? 죽을 때까지 만족을 느낄 수 없으니 저주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지. 말문을 닫은 채 천천히 걷던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넌 정말 지독하게 살았어. 돈 아끼려고 영화관도 안 가고 구제품 옷으로 살았잖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건만 생생하게 느껴지는 상처. 상처로부터 진물이 흘러나왔다.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산 세월이 말짱 도루묵이란 생각이 들어. 내가 선물한 반코트 아직도 갖고 있어. 그 옷을 받고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모를 거야. 창숙은 내 말을 듣자 빙그레 웃으며 좋아했다. 생활이 넉넉했던 시댁에서 결혼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었어. 옷도 여러 벌 선물 받았거든. 갑자기 내 생각이 난 거야. 번듯한 옷을 입은 내 모습이 보고 싶더라.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신데렐라, 자신의 결정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던 친구가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내게 보낸 선물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삶의 무게에 허덕이던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던 그 선물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조금 더 그러면 파독 전시관이 나와 이 마을이 생긴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도 상영되는데 이참에 구경하고 가자. 파독 전시관에 들어가니 마을이 만들어진 과정과 배경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잠시 말문을 닫은 채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았다. 독일에 파견된 광부들과 앳된 모습의 간호사들을 배경으로 그들의 활동상을 설명하는 자막과 아나운서의 보충 설명이 이어졌다. 창숙에게 슬며시 눈길을 보내니 감회에 젖은 듯 그녀가 목에 두른 스카프 한 끝으로 눈 밑을 다독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와 얼굴을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이 젖어 있는 것을 보며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도 나를 따라 일어섰다. 역사의 현장에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녀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공기가 탁한지 머리가 띵하고 아프네. 얼굴을 찡그리는 걸 보자 전시관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좁고 긴 복도 한쪽에 독일 마을과 관계 있는 사진들이 일렬로 전시되어 있었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옥토버페스트의 흥겨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창숙이가 밖으로 나오며 나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마을 입주를 시작한 거야? 여기 들어오던 해가 2002년임을 떠올리며 이곳에 이사 온지 10여 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느껴졌다. 말없이 걷다가 독일 마을임을 알리는 커다란 머릿돌을 보자 창숙이가 한쪽 눈을 찡긋거리며 말했다. 너를 만난 기념으로 우리 사진 한장 찍자. 길을 가던 행인에게 휴대폰을 넘기고 사진을 찍은 후길 건너 카페로 들어갔다. 아무 생각 없이 실내로 들어가는 나를 불러세우더니 야외에서 마시는 게 분위기가 더 좋지 않으냐며 고집을 부렸다. 그녀의 예전 모습이 아직 그대로 남은 것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사람들과 지낼 때 좌중을 이끌고 분위기를 좌우했던 그녀,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심술이 사나워지는 그녀의 일면목이 세월을 거슬러 똑같이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추위는 악명 높잖아. 살을 닿는 공기가 얼마나 매서운데. 이렇게 따스한 날 햇볕을 실컷 쬐어야지. 친구를 배려해 카페 밖에 놓인 파라솔 아래에 자리 잡았다. 키 작은 꽃들과 감목들이 심어진 정원이 정겹게 느껴졌다. 카페 앞 도로변에 놓인 하얀 파라솔이 이국의 해변 풍경을 연상시켰다. 이국적인 장식물들로 한껏 멋스럽게 꾸며놓은 카페는 예상보다 아늑했고 조용했다. 창숙은 불쑥 말 화살을 날렸다. 독일 생활 만족스럽게 보냈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귀국했니? 나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생각을 더듬어야 했다. 너의 친정은 어떠니? 삶의 최고라고 느낀 순간 함께하고 싶고 기쁨을 나눌 수 있니? 하지만 나의 경우는 달라. 최악은 아니지만 이상적이거나 바람직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잠시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 잠시 머물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단다. 뭔 일이 있었구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말해줄 수 있겠네. 우리 집의 결정은 오빠 손에 달려 있었어. 내가 보내준 돈으로 집을 샀지. 묻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 알고 있어. 오빠가 너와 상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 집 등기를 했다며? 나는 고생해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어. 아무리 막대먹은 사람이라도 자기들을 먹여 살린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았어. 30을 훌쩍 넘은 나이가 됐건만 내 역할은 달라지지 않았단다. 어깨에 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도, 그렇다고 계속 짐을 지고 나아갈 수도 없는 내 자신이 정말로 미칠 것 같았어. 더 비참한 건 속내를 드러내어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때 멈추었어야 하는데. 나의 넋두리는 오랜 직인 창숙 앞에서 끝없이 이어졌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느낀 때가 언제였던가. 가끔 도움을 청하는 것쯤은 능히 기쁨으로 받아들였겠지만 가족들은 체면도 염치도 없었다. 누군가는 비난할지 모르겠다. 남에게도 베푸는데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독일 병원에서 정식 간호사가 되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과정들은 험난하기 이를 데 없었다. 1년간의 예비훈련생 때 온갖 허드렛 일이 주어졌다. 세면대 청소, 침대 시트 갈기, 식사 준비와 세탁물 분류하기, 병실 청소와 오물수거 일을 해야 했다. 훈련생 과정을 마치면 3년간의 수습 간호사 과정이 이어졌다. 한 학기 동안 병원의 병동에서 실습하며 구체적인 간호 일을 배우게 되었다. 처방전 처리, 투약과 주사 놓기, 신생아 돌보기, 환자의 체온 혈압 측정하기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전 과정을 마치기까지 4년이 걸렸다. 그 후에 비로소 정식 간호사 대접을 받게 되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환자를 목욕시키는 일이었다. 오랜 병원 생활로 근력이 약해진 환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환자의 다리를 간호사 어깨 위에 올려야 했다. 덩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남자 환자를 씻기는 일은 초인적인 힘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 못지않게 힘들었던 일은 독일어를 익히는 것이었다. 문법을 공부하고 직원이나 환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최소한 3개월은 걸렸다. 어느 능력이 뒤지는 한국인들은 반년 정도 되어야 독일인과 대화할 수 있었다. 언어 장벽을 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독일어 공부를 했던 일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10여 년의 병원 근무는 나로 하여금 분명한 자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선진국 독일에서 펼쳐질
멋진 인생에 대한 꿈에 잠겨 있을 즈음 고향에서 온 편지가 병원 데스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국에서 온 동료 간호사들이 저녁마다 음악회에 가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동안 나의 척수는 가족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 편지를 집어든 순간 불길함이 밀려들었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 동일한 내용의 하소연들이 줄줄이 이어지던 편지를 읽으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떨치기 힘들었다. 편지 속엔 나에 대한 가족들의 미안함과 감사는 찾을 수 없었다. 생활비를 더 보내달라는 문구를 읽는 순간 한숨이 새어나왔다. 가족들의 부당한 요구에 지쳐갈 즈음 나의 허기진 마음을 다독이고 관심을 표시하는 남자가 나타났다. 루터 하우스에 근무하던 동료와 한 동네에 살던 남자는 병원에 들렀다가 먼 발치에서 나를 보더니 자기에게 소개시켜 주길 부탁했나 보다. 보수적이고 미적거리는 성격 탓에 제대로 연애 한번 못한 내가 안쓰러웠을까. 꼭 애인이 되라는 거 아니야. 그냥 친구로 만나라는 거야.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지내며 멋진 추억을 만들어 봐. 동료가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며 나를 채근하는 바람에 확실한 답을 해야 했다. 한국인 광부와 데이트를 하는 한인 간호사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여유 있는 남자들은 중고차를 몰고 와서 간호사들과 관광을 즐겼고 다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와서 간호사들의 업무가 끝나는 주말 오후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 그런 사회 분위기가 한몫했을 것이다. 동료에게 그 남자와 만나겠다고 하자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동성간의 우정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가까워지는 반면 이성 사이에는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듯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것임을 알게 해준 남자. 기상이라는 이름이 기억의 주름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먼 곳을 멍하니 바라보며 잠시 말문을 닫고 있다가 창숙의 말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왜 고국으로 돌아왔는지 물었잖아. 돈을 악착같이 모으던 내가 생각을 바꾼 이유가 뭔지 궁금했거든. 독일 병원과 재계약 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많이 아팠어.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후 대장암에 걸린 걸 알게 되었지. 돈 몇 푼 아끼느라 제대로 검사 한번 받지 못한 채 약으로 근근히 버틴 걸 알고 나서 미친 듯이 화가 나더라. 엄마의 병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어. 지방의 한 병원에서 나를 수간호사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의해왔어.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야. 그래, 어머니는 살아계시니? 친구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담담하게 사실대로 대답했다. 암이 재발되어 3년쯤 지나 돌아가셨어. 엄마의 투병 생활과 실체를 드러낸 가족들의 어이없는 행동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싶지 않아 짧게 말했지만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묵직한 바윗돌이 가슴속에 자리 잡은 듯 고통스러웠다. 내 생활비와 엄마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기에 수소문 끝에 성실한 간병인을 구해야 했다. 인맥을 동원해 먼 곳에 살던 간병인을 엄마의 병상 곁에 머물게 한 후 간호사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간병인이 현금 지불을 원했기에 대여섯 번 만나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육순을 앞둔 간병인이 나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듯 나를 다독여 주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청명관이에겐 그 말이 들을 가치가 없는 거라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울컥해졌다. 집 식구들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기에 가족들에게 나는 이용 가치가 있는 동안만 환대를 받다가
필요 없어지면 내쳐지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다. 간병인의 충고를 들으며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올가매는 가족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떠나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간병인의 삶은 맨정신으로 들을 수 없는 비참하고 눈물겨운 것이었다. 그녀가 여수에서 살다가 엄마의 간병인을 돕게 되었으니 여수댁이라고 부르련다. 계속되는 항암치료로 기력이 쇠해진 엄마가 깊은 잠이 든 뒤 여수댁의 파란만장한 일생에 대해 듣게 되었다. 역사책에서나 보았던 해방과 한국전쟁을 몸소 겪은 여수댁이 지나온 삶의 구비구비를 펼쳐보일 때 홀로 외로이 견뎌낸 시간들이 눈짓을 하며 내게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여수댁은 원래 강원도 화천 유복한 집안의 마지로 태어났다. 전쟁이 일어나던 해 집으로 들이닥친 민청 남자들에게 끌려간 큰오빠는 행방이 묘연했다.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채 집에 머물던 어머니가 폭격을 맞아 많이 다쳤다. 불행은 이어졌는데 두 동생이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통에 아픈 식구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통 알 길이 없었다.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함께 미군 트럭을 타고 이남으로 떠나자고 간청했다. 아버지의 눈무르딘 전송을 받으며 고향을 떠난 여수댁. 서울역에 당도하자 트럭에서 내려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린 곳이 김천이었다. 여수댁은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동거하다가 남자 가족이 있는 수원으로 옮겨왔다. 여수댁은 비와 서리를 피할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았다고 했다. 남자의 부친은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한약방을 열어 돈을 벌었는데 그 덕에 그다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입소문을 타고 많은 이들이 한약방으로 밀려들었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남자의 부친 곧 여수댁의 시아버지는 의지할 피붙이조차 없는 여수댁을 하대했고 온갖 구순일을 떠맡겼다. 한약방의 약재는 짝으로 들어왔기에 그걸 제때 손질하지 않으면 썩어버리거나 약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약재를 말리고 썰고 하는 모든 일이 그녀의 차지가 되었다. 남자에겐 이미 정혼한 아내가 있었다. 남자는 그 사실을 속이고 총각 행세를 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다른 여자들을 만나러 다녔다. 남자로 인해 견디기 힘들었지만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우직하게 일만 하며 살았다. 시댁 어른들은 나를 하녀 취급했다오. 시아버지 약방이래 시부를 찾아온 손님들 술상 차리랴 삼시세끼 준비하고 집안일 하다 보면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다오. 남편의 첫 번째 아내가 친정으로 갔다오. 그 여자가 남기고 간 어린 아들을 돌보는 일도 내 몫이 되었다오. 언젠가 눈이 억수로 쏟아진 날 꼬꾸라져 손목을 다쳤건만 내색할 수도 없었다오. 여수댁은 닿을 수 없는 지난 일을 생각하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 여수댁은 힘겨웠던 지난 세월을 되새김질하는 듯이 보였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갔어. 그런데 이상한 건 고통을 참고 견디다 보니 이력이 붙더구먼.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게 되던걸. 못난 아들을 지켜보던 시부가 우리에게 멀리 떠나라고 하더군. 그 양반이 준 목돈으로 물 설고 낯선 여주 땅에서 살게 된 거야. 마침 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양어장을 제때 인수하게 된 것이. 여수댁은 음식 장사를 해 큰돈을 벌었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정신을 차렸느냐고 묻자 독설을 뱉어냈다. 정신을 차릴 인간이 아니었다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내 마음을 찢어놨는지 들어보겠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동네 과부년과 놀러 다녔다오.
그런 눈치를 알았지만 내 말을 개똥으로 하는 사람에게 뭐라 할 수도 없고 재미부로 다니다가 차 사고가 나서 한쪽 팔을 잃고 나서는 종일 죽상을 하고 지냈어. 날마다 술통을 끼고 살다가 간이 딱딱해지는 병에 걸려 고생했지. 지금은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우. 여주댁은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아들도 제 애비를 꼭 닮았다오.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술만 먹으면 내 집으로 달려와 술주정을 부렸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내놓으라고 날이면 날마다 폐악을 부리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소? 언젠가 깜깜한 밤에 찾아와 땅문서를 달라고 우격다짐을 부리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지극정성으로 나를 모실 거란 생각 꿈에도 한적 없다오.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니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땅문서와 양의장을 넘겨주었다오. 그러길 잘했나 봐. 마음이 편해서 잠도 잘 오더구먼. 수족이 멀쩡하니 몸을 움직여 돈 벌 생각을 한 거야. 간병인을 해서 돈을 버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우. 가끔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빨래하고 병원에서 먹을 밑반찬을 준비해 뒀다가 환자 보호자가 호출하면 달려가 돈을 버는 일이 보람있고 좋구먼. 엄마가 퇴원해 집으로 가기 전 여주댁이 내게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 집 큰딸 마음고생이 심하구먼. 오빠도 남동생도 있다던데 그 많은 간병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잖아. 영양가 없는 이들에게 마음 쓸거 없다우. 지나치게 요구하고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떼쓰는 이들과 거리를 둬야 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다가 덫에 빠지면 지옥 생활을 하는 거라우. 함께 있어도 정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거요. 큰 장애물 없이 목표를 성취한 사람과 온갖 불행을 만났지만 묵묵히 견디고 참아낸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위대할까?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귀한 무언가를 깨달은 여주댁에게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땅이 꺼질 듯한 아픔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기보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던 그 여인의 품격 있는 삶이 나를 돌아보게 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을 원망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깨달음.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친구가 팔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간병인과의 추억에 잠겼던 자신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이제 의문이 풀렸어. 경기도에 살던 내가 머나먼 경상남도에 사는 게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았거든? 그래, 노후 준비는 해놓았니? 요즘에는 병원 나들이가 일상이 되었어. 모세 같은 한서가 몇 년 전 암수술을 받았단다. 그랬구나. 이제 내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자. 독일 이야기나 해주라. 성공한 중산층 아줌마가 어찌 사는지 듣고 싶어. 창숙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감돌았다. 앞을 향해 숨차게 달렸어. 한수가 원래 낭만적이잖아. 양팔 벌려 안아주는 한수가 없었다면 많이 힘들었겠지? 사랑을 담아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에 한방 먹은 거야. 하늘 같은 부원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다. 똑 부러지는 성격에 냉정하고 도도하게 굴던 내가 얼마나 매력이 넘쳤는지 모를 거야. 부원장 아들과 사귀는 걸 본 이들이 쑥덕거렸지. 그때만 해도 국제 결혼을 좋게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결혼했을 때 누군가 부러워하더라. 우리 병원의 신데렐라는 너라고. 결혼 생활이 마냥 핑크빛일 수는 없잖아. 힘들 때 견딜 수 있던 건 남편 덕분이야. 나를 마뜩찮게 여기고 거리를 두던 시어머니를 내 편으로 만든 것도 남편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독일 사람과 한국 사람이 또 같을 수 있니?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잖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키우는데 온 정성을 쏟았지. 아들이 학업에 매진해 교수가 되었을 때 시부모로부터 넘치는 칭찬과 감사 인사가 쏟아지더라.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주자 결혼 생활에 순풍이 불더구나. 창수기가 들려주는 이국 생활이 아련하게 느껴졌대. 너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도 넌 행운아야. 자상한 남편에다 교수로 성공한 아들까지 있으니. 그런 편이지 뭐. 독일인가 결혼한 한국 간호사들이 꽤 있단다. 그런 이들이 모두 성공한 건 아니야. 알코올 중독에 걸려 힘들게 사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 광부였던 한국 남자와 결혼해 정착한 이들도 많이 만났어. 장숙은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 고생했던 일을 털어놓았대. 내가 빨리 독일어를 하게 되었잖아. 한국 간호사들이 난처한 일을 만나면 내게 통역을 부탁하곤 했지. 언어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친구의 말은 사실이었대. 언젠가 창숙의 기숙사 방에서 독일어 사전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전은 손때가 묻어 번들거렸고 너덜너덜해 보였대. 공부의 흔적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사전이 떠올랐대. 아들은 결혼했니? 지금 나이가 몇이야? 35이야. 아들은 이미 결혼해 자식을 둘이나 낳았어. 독일 엄마들과 경쟁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를 거야. 아들 교육에 집중하려고 다니던 병원도 그만두었지. 전문가로 살수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한 게 가끔은 조금 아쉽기도 했어. 장숙은 피곤한 눈을 지그시 감으며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이제야 피곤이 밀려오네. 모래가 들어간 것 마냥 눈알이 따끔거려. 기지개를 펴며 입이 찢어질 듯 연신 하품을 해대는 친구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강행군을 했으니 피곤할 거야. 어서 집에 가서 쉬자. 우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어디선가 매캐하고 진한 담배 냄새가 풍겨왔다. 길 옆에 늘어선 카페와 맥주 가게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 나는 곳을 눈으로 더듬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창수가 옆으로 다가가 친구와 팔짱을 꼈다. 그녀가 내게 몸을 기울이며 소녀마냥 소리내어 웃었다. 그렇게 걷는 동안 언젠가 읽은 시가 떠올랐다. 몇 번이나 세월에게 속아보니 요령이 생긴다. 내가 너무 오래 산 계절이라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여린 초록. 개인의 본성은 시간이 흘려도 쉽사리 변하지 않나 보다. 나이 듦과 상관없이 욕심 많은 이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욕심을 접을 수 없을 테니 늦게라도 뉘우칠 수 있다면,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되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사랑은 한 번도 늙은 채 오지 않으리라 노래한 시처럼 환갑을 지난 나에게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집 앞에 다다랐다. 집에 들어오자 창숙은 소파보다 침대에 눕고 싶다며 어린아이 마냥 입술을 내민 채 억지를 부렸다. 그녀는 편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침대로 가 털썩 누웠다. 예쁜 집에 맑은 공기에 한껏 멋부린 관광객들을 실컷 볼수 있으니 참 부럽구나. 바다가 지척에 있어 언제든지 바다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장수건 나이가 들수록 잠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진다고. 그럴 때는 한국에 사는 가족과 친구들이 사무치게 그립다고 했다. 가지 않은 길이 더 좋아 보이는 법이야. 머리 좋은 데다 사랑하는 남편에 듬직한 아들까지 있으면서 홀로 지내는 노처녀 친구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구나.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마음먹은 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웃자고 한 소리인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치네.
가족 뒷바라지 하다가 좋은 세월 허송한 천사 경자에게 멋진 남자 하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창숙이가 실눈을 뜨더니 양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허공으로 날리며 소리내어 웃어보였다. 정말 잘 통하는 거 보니 우리 친구가 맞긴 하네. 요즘 뜨거운 연애 한번 하고 싶었거든.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도 좋아. 애타게 그리워하고 조용히 불러볼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살갑게 대줄 남자가 나타나면 여한이 없을 텐데 말이야. 환갑이 넘자 아무 동반자도 없이 오래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걱정해주는 부모도 없고 아껴주는 연인도 없는 외로운 내 모습에 몸서리를 쳤다. 토속 음식이 그리웠을 친구를 위해 미리 밑간을 해둔 깍깍의 산나물을 들기름에 볶아 비빔밥을 차려냈다. 장수건 정갈하고 맛좋은 음식 앞에서 넘치는 찬사를 보내며 식사를 끝냈다. 9월 초순이라 푸른 잎을 간직한 나무들이 바람결에 가지를 흔드는 풍경이 정겹고 생기있게 보였다. 녹차를 마시던 친구가 불쑥 다랭이 마을 이야기를 꺼냈다. 동생이 그러더라. 45도 경사의 비탈진 땅에 석축을 쌓아 만든 논이 있다고. 그런 곳이 정말 있기는 해. 언젠가 주민들과 함께 관광하러 갔다가 그 마을을 구경한 적이 있다. 층층이 돌담을 쌓아 올려 계단식으로 만든 논이 실제로 있었다. 계단식으로 된 논이 100층 이상 만들어진 걸 보았소. 바다가 멀지 않아 바람이 엄청 불었을 텐데 우리 조상의 끈기와 억척스러움을 새삼 느낄 수 있었어. 잠시 침대에 누워있던 창숙이가 제 옆에 누워 이야기하자며 내 손을 끌었다. 우리 사춘기 소녀처럼 침대에 누워 가장 편한 자세로 있자. 뒤설거지를 마친 축축한 내 손을 창숙이가 잡아끄는 바람에 못 이기는 채 침대 위로 올라갔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친구가 은근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너 옛날에 사귀던 남자 이름이 뭐였더라? 꽤나 진지해 보이던 사람이었었는데 갑자기 옛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그 남자를 기억하고 있구나. 윤기상 씨야.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이유라도 있니? 지구촌이란 말을 실감하게 되네. 한국 사람들이 요새는 유럽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 한국의 중년 남자들이 우리 동네를 방문했더구나. 광부였던 사람들이 옛 추억의 장소를 찾아왔나 보더라.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랍기만 했다. 창숙의 남편은 의료용 기계를 다루는 일을 수십 년간 해온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관광업을 하는 지인이 한국인을 위해 가이드 일을 한다고 했다. 모임을 주선한 회장이 파독 광부였다고. 이름 석자만 알면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고 알려주었단다. 남편 한스가 광부 모임을 이끄는 회장의 전화번호를 받아두었다고 했다. 파독 광부 정착 1세대 명부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과 통화하면 기상시 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식은죽먹기라고 했다. 창숙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해일처럼 밀려들던 쓸쓸함. 잠시 잠깐의 기분일 뿐이라고 자위했건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외로움의 자상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 황망하던 나날들. 별바라기를 하며 그리움에 잠겨들던 수많은 밤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걸까? 헤어진 지 30년도 더 되었는데 그 사람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 그냥 한번 보고 싶어. 사는 이야기 나누며 서로 기분을 묻고 싶어. 못 이룬 사랑을 새삼스레 이어려는 게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그리워하며 살고 싶어.
내가 너무 이기적일지도 몰라. 그 사람에게 가족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것이. 창숙은 다소곳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슬며시 내 손을 잡았다. 너 아직도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구나. 꿈 많고 가슴 뛰던 좋은 시절 동동거리며 살다 보니 그때가 좋은지도 모르고 지나쳤어. 이제 남은 눈치 보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야.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만나지도 않고 후회하는 건 어리석어. 일단 만나보렴. 만나고 후회할망정 만나는 거야. 친구가 애정을 담은 눈으로 내 어깨를 다독였다. 한세에게 부탁할 거야. 기상시 전화번호를 꼭 찾아내 달라고. 친구와 나는 그 밤을 꼴딱 세우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친구의 슬픔과 기쁨을 제일처럼 여기다 보니 시간의 갈퀴 속에 흐릿해진 우정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창숙은 배풍과 봉사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악스럽게 내 몫을 챙기고 경쟁에서 지는 걸 견디지 못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내가 가까운 이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 곁을 떠날 거란 느낌. 그런 느낌을 알게 되자 이기적인 내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더라.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난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지도 몰라. 바뀐 계기가 있을 텐데 내가 변하게 된 이유가 뭘까? 지역 교회에 나가게 되었단다. 교회 모임에서 만난 이들과 봉사활동을 시작했어. 신앙심 깊은 사람과 사귀며 자기 희생의 삶이 어떤 건지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지. 배품을 실천하는 현장에 나가 몸으로 부딪히며 알게 되었어. 많이 베풀고 적게 베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 배품을 받는 이들이 기분 나쁘지 않아야 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해. 우리 모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극빈 가정에 중고 전자제품을 보내는 활동이 가장 성공적이야. 작동하지 않은 제품이 눈에 띄면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 기계 전문가인 한스가 짬짬이 시간을 내거나 바쁠 때는 AS 직원을 보내주거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등바등 살던 친구였는데 바뀐 모습이 낯설었다. 많이 변한 지금의 친구가 훨씬 보기 좋았다. 산다는 건 변하는 거야. 예전의 나라면 고개를 저으며 달아났겠지만 지금은 남을 돕는 게 즐거워. 요즘 그런 생각이 드네. 나이 드는 건 축복이란 생각이. 젊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 친구는 시고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에서 살며 느끼는 행복감을 털어놓았다. 오래된 집이라 수리해야 할 곳이 많긴 해. 그것만 빼면 모든 게 다 좋아. 손자들이 들러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 있다는 게 신나지 않니? 정원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어. 그 밑에 평상을 갖다 놓고 책을 보거나 주위 풍경을 바라볼 때가 제일 행복해. 이젠 물질에 대한 미련도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아.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의 나라 독일에서 반평생 살다가 신의 존재를 알게 된 친구 창숙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잔잔히 들려오는 숨소리에 곤히 잠든 친구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녀의 방문은 아련한 추억 속에 자리 잡은 한 남자의 존재를 일깨웠다. 옛 남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허무하게 흘려보낸 나의 삶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남해를 돌아보고 섬에서 하루를 묵은 가족들이 독일 마을을 다시 찾아왔다. 오늘처럼 맑은 날은 통영항이 한눈에 들어와 여기까지 와서 멋진 풍경 못 보면 한이 될 거야. 창숙의 여동생이 서두르는 바람에
손님들이 서둘러 떠났다. 국내에서 가장 길다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떠나기 전 창숙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남편은 휴대폰에 저장된 남자와 꼭 통화하라고, 기상시의 연락처를 받으면 알려달라고. 창숙은 12일간 한국에 머무르다 독일로 갈 예정이었다. 목마른 사람 마냥 안달을 부리다 보니 보름이 지나 독일에서 전화가 왔을 때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기상 씨는 여수에 살고 있대. 전화번호 알려줄게. 11자리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 적는 동안 손이 자꾸 떨리는 통에 애를 먹었다. 용기상, 그 남자는 성실하고 솔직했다. 남자들에게 빈번히 발견되는 허풍의 부스러기조차 찾을 수 없던 고지식한 성품의 소유자. 그와 주말마다 만나 웃고 떠드는 시간이 기다려지곤 했었다. 빡빡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병원 생활 속에서 그와 만나 긴장을 풀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귀하게 여겼었다. 막장에서 생활하는 일은 위기감과 긴장의 연속인데 언젠가 담담하게 들려주던 그의 말이 어렴풋이 생각난다. 무덤 속 같은 막장으로 들어갈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군요. 이곳에서 살아남게 해달라고. 악조건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소원은 한 가지뿐이지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가 고향을 떠난 사연을 말하다가 감정이 격해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밖으로 뱉어낸 이야기가 떠올랐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 살 걱정이 없던 집의 셋째 아들이 된 남자. 그가 태어났다는 말 대신 아들이 됐다고 표현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청산과부였던 엄마가 생활고에 찌들려 살다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이 돈 많은 영감의 후처가 되는 것이었다. 대여섯 살 때 낯선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던 남자, 기세등등했던 형들과 무례하게 굴던 가족들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을 남자에게 연민을 품게 되었다. 슬픔과 고통, 차별 대우로 점철된 어린 시절은 그에게 악몽일 뿐이었다. 집과 가족은 더 이상 안원하지 않았다고,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고 냉랭하게 말하던 남자. 철이 들자 우울한 집을 떠나 외지에서 돈을 벌게 되었다고,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 독일로 왔노라고 말하던 그 남자가 안쓰럽게 보였다. 우리의 의식 속에 깊숙이 박힌 것 중 하나가 가족 간의 의무와 미덕에 관한 것이 아닌가. 자신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좌절케 만드는 가족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신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가족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억압이나 집단의식을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차원이 다르지만 집단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쁘게 포기하는 광신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광신의 대단한 힘은 도덕적 비난이나 훈계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 광신은 도덕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동등한 위치에서 광신과 가족을 비교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허나 광신도에게 도덕적 가르침이 먹혀들지 않듯 잘못된 행동을 하는 가족들에게도 도덕적 훈계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싶다. 어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을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시켰을 그의 형들을 떠올려 본다. 나처럼 힘들게 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산 남자를 생각하다가 잠시 울컥해졌다. 창숙으로부터 기상시의 전화번호를 받아놓고도 쉽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예전에 그에게 했던 내 행동에 대해 사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가 청혼했지만 대답하지 않은 채 그를 떠났기에 한국의 한 병원에서 조언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덜컥 승낙했기 때문에
그와의 결혼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여하튼 그에게 확답을 했어야 했다. 내가 아무 말도 없이 서둘러 귀국했을 때 그가 느꼈을 절망감이 얼마나 깊었을지 추측할 수 있었다. 결혼에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는 희망에 젖어있던 그에게 배반감을 안겨주었던 내가 뒤늦게 연락한다는 것이 뻔뻔하고 잔인한 행동이란 생각이 들었다. 진심으로 대하던 남자를 떠난 후 아직까지 그런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남자는 그 사람뿐이었을까? 오래전 그가 느꼈던 절절한 슬픔이 나를 압도했다. 그래서였을까?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온몸이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사나흘 고생한 끝에 겨우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게 된 지금 죽음으로 삶이 끝나기 전 그를 만나고 싶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말없이 떠난 일을 사과하고 싶었다. 그의 환대에 고마워하기는커녕 허망함으로 되갚아준 나를 용서해달라고 몸이 회복돼서 담담한 마음으로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기상씨, 제가 누군지 알면 무척 놀라실 거예요. 독일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 만났던 경자예요. 전화하면 부담이 될지도 몰라 문자로 소식을 드리게 되었네요. 여수에 사는 그 사람에게 문자를 전송한 뒤 묘한 설렘에 빠져들었다. 추석을 앞둔 때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며 가족들의 먹거리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이 땅의 슈퍼우먼들을 떠올려 보았다. 스스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며느리와 아내인 동시에 자식들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밤낮으로 동동거릴 못 여인들과 달리 내겐 호젓한 일상이 이어졌다.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적막강산인 집안이 견디기 힘들어지면 혼잣말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혼자 묻고 대답하다가 1인극 배우 같은 내 모양이 해피하게 느껴서 피식 웃음을 짓기도 했다. 전날 저녁 일찌감치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든 때문인지 동턱이 전 잠이 깼다. 두툼한 모직시호를 어깨에 걸친 채 밖으로 나왔다. 영롱한 이슬을 머금은 관목의 잎들이 눈에 들어왔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길을 걸으며 저 멀리 우물로 뒤덮인 머나먼 바다를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슬며시 펼쳐보던 책 속에 있던 시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만하면 시련도 한계라고 여겨질 때 오 등대 하나 찬란한 길을 내고 있다. 내가 희망한 것은 장엄한 일출도 황홀한 일몰도 아니었다. 사부작 사부작 밀려오는 바다의 가슴, 그래 저 가슴이었다. 다가가야만 안을 수 있는 바로 내 사랑이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일망정 애타게 부를 이름이 있다면, 진정으로 나를 아껴줄 남자가 있다면 여한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풋풋하고 열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은 욕구가 일렁였다. 툭툭 내뱉는 듯 소탈한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수십 년간 잊었던 그 목소리가 간절히 그리워졌다. 초분을 며칠 앞둔 날 전화를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으나 어딘지 낯익은 숫자들이 그 사람의 전화임을 일깨웠다. 그는 어찌 지내냐고 말문을 열었다. 떨어져 산 세월이 길고 긴데 몇 마디 말로 아쉬움을 풀 수 있느냐는 반문이 돌아왔다. 주소를 알려주면 한번 남해를 방문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쁨과 안타까움이 뒤범벅된 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을 것이다.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쪽에서 급한 용무를 처리해야 하니 나중에 만나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아쉬움과 실망감이 밀려왔다.
먹통이 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담담하게 말하던 기상씨의 음성을 반추하며 서늘한 느낌이 밀려왔다. 서로에게 연연하지 않는 타인이 되었다는 느낌 앞에서 그동안의 애착과 안타까움이 쓸데없는 몸부림임을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 통화를 한 후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그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주말은 한가한 편이라네. 통영에 사는 친구와 만날 일이 생겨 경자씨도 볼 겸 남해로 가려는데 잠시 얼굴만 보여줄 수 있어? 허둥지둥 당황하는 내 모습을 눈앞에 보고 있는 듯 그 사람이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손님 접대할 생각 마슈. 말 그대로 경자씨 집 근처에 가서 전화할 테니 꼼짝 말고 기다리면 돼요. 할 말을 마친 그가 전화를 끊었다. 이 아저씨 맺고 끊는 건 여전하네. 젊을 때보다 성격이 더 불같아진 것 같아. 손님이 온다는 말에 집 청소를 빨리 끝내고 화상대에 앉아 기초화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경자씨, 아침엔 미안했어. 오늘 마쳐야 할 인테리어 공사에 차질이 생겨 급히 손을 써야 했어. 서둘러 끄는 거 고의가 아니니 이해해 주구려. 지금 독일 마을 입구에 와 있어. 그 사람을 내 집으로 들이는 게 용기가 나지 않아 잠자코 있는데 그가 소탈하게 웃으며 나를 안심시켰다. 혼자 산다고 들었어. 외간 남자가 집으로 쳐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소. 여기 카페에 들어가 기다리겠소. 젊은 날 그가 보였던 진중함과 부드러움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금 약해진 듯 느껴진 반면 젊은이의 미덕으로 여기는 저돌성이 강하게 풍겨왔다. 망설이고 뒤척이다가 시간 속에 갇힌 나와 그의 용감무쌍한 모습이 대조적으로 느껴졌다. 그가 머물고 있는 카페 쪽으로 걸으며 고요함 속에 잠겨있던 나의 삶이 그로 인해 활기를 되찾고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카페 지붕 위로 풍차 모형이 보였다. 카페 1층에 앉아있던 반백의 신사가 입구로 들어서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의 모습은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예순의 느낌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마가 벗겨져 드러난 탓에 얼굴이 커 보이는 것과 하얀 서리가 내려 회색으로 보이는 머리털마저 근사해 보였다. 경자씨는 여전히 소녀 같군요. 세월이 당신을 비껴갔나 봐요. 그가 건네는 칭찬이 싫지 않았다. 얼굴이 화끈거려 어디에 눈길을 주어야 할지 몹시 당황스러웠다. 경자씨가 아직 미혼이라니 세상 남자들 눈이 멀었나 보. 그가 눈을 휘둥그레뜨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그의 말은 내가 아직 여성의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질문했고 나의 대답이 이어졌다. 명쾌하게 답하기보다 쭈뼛거리고 머뭇머뭇하는 내 모습이 멍청하게 보였을 것이다. 유쾌하게 목청을 높여 떠들던 그가 갑자기 음성을 낮추는 바람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순간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슬며시 내 손을 붙잡았다. 경자씨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다오. 솔직한 심정을 말하라면 기뻐서 하늘을 나는 것 같았소. 아내를 잃고 의지할 곳 없는 호라비로 살았다오. 현재는 확실한 돌싱이오. 돌싱이라고 말하며 씩 웃는 모습이 개구쟁이처럼 느껴졌다. 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지. 내 생애 최초로 패배감을 안긴 사람이 당신이었소. 당신이 떠난 후 다짐했소. 더 이상 패배자가 될 수 없다고. 예전엔 상대의 마음을 가늠하지 못해 속을 끓였지만 이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오. 당신이 값진 교훈을 주었소. 내게 속한 것, 진짜 내 곁에 남아있는 것이 무언가 생각했소.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은 아내와 자식들뿐이란 결론에 이르렀다오. 중매로 만난 아내는 착한 여자였는데 고단한 인생살이를 위안하며 살았소. 가끔 당신 생각이 났지만 인연 아닌 사람을 그리워하지 말자고 생각을 바꿨다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나자 독일에서 곧바로 귀국했었다고 말했다.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막장일을 그만두고 싶어졌다고 했다. 기상시 소문이 독일까지 퍼졌던데 저만 아직 모르고 있다니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그는 아이마냥 눈을 반짝이며 기분 좋은 얼굴로 그간 살아온 과정을 들려주었다. 모든 게 운때가 맞은 거요. 귀국해보니 현대식 주택이 턱없이 모자라더군. 낡고 불편한 집을 사서 허물고 새 집을 지어 팔았다오. 전세금에 몇 푼 더 붙이면 집값이 되었으니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돈이 쉽게 모아졌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었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던 업자가 망할 수를 써서 힘겨웠다오. 질낮은 사세와 철근을 엉성하게 깔아 집을 만들었다오. 겉보기에 그럴 듯한 집을 싼값에 팔았소. 사람들은 사정을 알 수 없으니 그런 집을 구매할 테고 그 사람과 전쟁을 벌여야 했소. 소리 없는 총성이 빗발치는 현장, 나의 하루하루는 전장과 다름없었다오.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갔냐고 묻자 그가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였다. 내가 뭐라고 했소? 지는 걸 싫어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그런 그가 멋져 보였다. 자주 그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총성이 오가는 사업 현장에서 승리를 쟁취한 사람. 그는 이제껏 살아왔듯 남은 인생길을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다. 칼바람 몰아치는 북풍 한술 속을 헤매더라도 그 사람이 옆에 있다면 능히 견딜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 그가 벌떡 일어서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느닷없는 행동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마음속 돌기들이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충청도 촌놈이라 회 근처에도 못 갔는데 이제 가장 즐기는 음식이 되었다오. 경자씨, 설마 회 못 먹는 거 아닌가? 그를 향해 있던 나의 촉수가 일어날 일을 예감한 듯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를 만나려고 남해까지 왔건만 사업자 만나는 친구를 보러 왔다고 너스레를 떠는 그가 싫지 않았다. 그의 승용차는 크고 넓었다. 오래 살다 보니 여자를 내 옆자리에 태우는 일이 생기네. 그는 통영에 들려 회를 자주 먹었다며 익숙한 듯 시장 건너편에 차를 세운 후 단골집으로 안내했다. 그의 뒤를 따르며 평상복을 걸친 나의 옷매무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에게 넌지시 말했다. 집에서 입던 차림새로 나다니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살짝 걱정되네요. 기상씨한테도 미안하고 나 역시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지금 입고 있는 게 어때서? 내 눈에는 최고로 예쁜데. 슬그머니 내 옆으로 다가와 기분 좋은 표정을 짓는 그에게 슬쩍 질문을 던졌다. 지인들 앞에서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는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내게 되물었다. 묻고 싶은 말인데 당신이 먼저 꺼냈네. 뭐라고 부를까? 편한 호칭을 말해주면 그대로 불러줄게. 기상씨는 그냥 내 이름을 불러줘요. 기상씨와 있을 땐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괜찮나요? 그는 아무렴 어떠냐는 듯 어깨를 슬쩍 올리더니 팔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힌 단단한 소나귀에 살그머니 힘을 주는 것이 느껴졌다. 시장통에 자리 잡은 횟집은 빈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반주를 곁들여 회를 먹는 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흥겨움이 감돌았다.
그가 술을 마시지 않는 모습이 낯설어 독일에서는 술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대. 그가 내게 술을 따르며 호기롭게 중을 그렸대. 이미 오래전에 최악을 겪었으니 오늘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지. 당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려고 술을 마시지 않는 거요. 뚫어질 듯 바라보는 그의 뜨거운 눈빛에 의미심장한 감성들이 실려있는 듯 느껴졌대. 살짝 그의 눈길을 피하며 입을 열었대. 기상씨가 한 말, 지는 걸 싫어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생각해 보았나요? 내가 승리감에 취해 있는 그 시간, 상대방은 나락에 떨어져 좌절감을 곱씹고 있을 테니까. 허허, 경자씨의 말을 들으니 사업을 그만 접어야겠네. 건축업을 하는 사장들과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 있어. 양심적으로 사업하면 손을 뺄 수밖에 없다고. 지독스럽게 악착같이 굴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착하고 선한 사람은 결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다면 기상씨는 악한 사업가가 되는 거네. 선하게 살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회를 짚던 그가 어릴 적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나간 건 언제나 좋았다고 말들 하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소. 엄마가 후처였다고 말한 적이 있죠. 며느리 발 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겨도 밉다는 말이 있어. 사사건건 며느리를 트집잡고 미워하던 할머니 생각이 가끔 나오. 할머니가 아끼던 황금 거북이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자 그 모든 불똥이 엄마에게 향했소. 할머니는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포악을 떨다 혼절까지 했소. 며칠이 지나 할머니의 경대 뒤편에 끼어 있는 거북이를 찾아냈다오. 할머니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었다면 분한 마음이 풀어졌을 텐데 누군가 시어머니의 변덕은 하늘이 낸 것이라고 말했소. 나는 지금도 친할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다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의 모친에게 호되게 행동한 할머니가 잠시라도 자신의 언행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고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었을 거라고. 형님들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형님들과는 잘 지내고 있나요? 당돌한 나의 말에 사례가 들린 듯 그가 기침을 연거푸 했다. 이제 주객이 선도되었소.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지. 아쉬운 일이 생겨 도움을 청하는 건 형님들이지. 내 손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능력 이상의 것이면 점잖게 거절하며 살고 있어. 떠들다 보니 어느덧 10시가 넘어가고 있었대. 난처해 하는 나를 보자 그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대. 통영에 택시회사 간부가 있어. 택시가 집 앞까지 모셔다 줄 테니 걱정할 거 없어. 통영 친구와 해포를 불다가 내일 여수로 돌아갈 생각이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아 통영 구경도 못했노라 한탄하자 그가 미소 지으며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이제껏 많은 세월을 허비했는데 헛되이 보내지 않을 거요. 다음엔 남망산에 올라 남해 바다를 굽어보고 싶소. 통영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그 산이라오. 호출받은 택시가 도착하자 그가 택시비를 기사에게 건넸다. 어서 떠나라고 서두르는 그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을 구한 후 택시 안으로 들어갔다. 시면처럼 캄캄한 차창 밖을 쳐다보니 그가 보이지 않았다. 무수히 많은 시간을 거슬러 나타난 남자. 그를 만난 기쁨에 젖어 살며시 눈을 감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당신의 문자를 받고 무언가에 들쉬한 사람 마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거렸소. 평생 찾고 있던 당신을 또다시 놓칠 수 없다고 결심했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깨닫게 되었다오. 이제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지금부터 감성이 우러나는 대로 움직일 거요. 그가 보낸 절절한 문자를 읽는 동안 마음이 먹먹해졌다.
방금 선 횟집에서 입의 혀처럼 잔시중을 들며 신경 써주던 그 사람이 그립기만 했다. 부처처럼 떠밀리다가 남해군의 구석진 땅 독일 마을에 닿았을 때 헤어졌던 사랑과 만날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진실한 사랑은 일생 동안 단 한 차례 불타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차갑게 식은 사랑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다니 지금 눈앞에 벌어진 기적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절망감으로 울다가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일이 생각났다. 가시돋친 짐승 마냥 자신을 방어하느라 급급했던 시간들, 가족을 향한 애정과 분노, 혐오감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던 내 모습,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 속으로 침잠해 있던 내 앞에 분명한 실체로 나타난 사람, 그를 떠올리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예전에 그를 대했던 무미건조한 방식으로는 이제 다시 그를 대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정열을 담아 나를 뚫어질 듯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떠오른 순간 그와 나눌 사랑의 몸짓이 기다려졌다. 그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고 또 하루가 지났다. 그와 헤어진 뒤 나흘째 되던 날 커다란 택배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물건을 주문한 적이 없어 상자를 살피니 윤기성이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포장을 뜯자 비닐에 쌓인 옷 한 벌이 나왔다. 인디언 핑크빛 상의와 검정 스커트가 한눈에도 고급스러워 보였다. 한 번 만났을 뿐인데 내 치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 놀라움으로 중얼거리다가 메모지를 읽은 후 궁금증이 풀렸다. 헤어지면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나나 봐요. 아주 오래전 당신에게 드리고 싶었지만 전달하지 못한 선물이요. 당신이 차에 두고 내린 카디건은 잘 보관하고 있어. 그가 보낸 최초의 선물. 그 옷을 건드리면 훼손되기라도 하듯 조심스레 옷걸이에 걸었다. 허망함으로 지새운 밤들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맞아, 사랑은 늙은 채 오지 않는구나. 입속으로 조그맣게 되뇌었다. 톡톡 내뱉는 듯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멀리 있어도 당신을 사랑했소.